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비가 참 많이도 왔습니다. 보시면 물이 엄청 이렇게 불어난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 오다 보니까 구독님들 많이 만났어요. 대부분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문양석으로 보이는 수석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햇빛에 반사가 돼서 그런지 지금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문양석으로 이렇게 조금 예쁘게 들어있네요. 그런데 치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치석은 하지 않고 옆에 보니까 또 문양석이 또 하나 더 보이네요. 요렇게 양각으로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뭐 문양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뒤에는 무늬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님께서 이 호피석을 두점 이렇게 치석에 했더군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물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조금 안 오기 시작했는데 저쪽으로는 물이 엄청 거칠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습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 두번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데서는 조금 뭐랄까요, 호피석 보기가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도착한 지가 약 20분 정도 됐어요. 20분 정도 됐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문양석과 호피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독님께서 이렇게 배고피와 황호피로 보이는 약간 형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그분께서는 탐색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보시면 변화도 잘 먹었죠. 요 위쪽으로 보면 아주 그 호피 턱 위에 문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달마 스님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달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고피. 여기는 또 변화가 이렇게 잘 먹었고.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수마도 잘 되어 있고요. 문양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호피석은 약간 형태가 이렇게 보면 달마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양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림자가 있어서 색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햇빛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예쁘죠? 황과 백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렇게 세워놨습니다. 산지에 나오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목소리를 금방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서 아직은 보지는 못했지만 문양석 종류의 돌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아요. 물론 저보다 발빠르게 앞서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돌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네요. 여기도 보면 문양석이 들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양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런데 두드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요. 오석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수색들이 예,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예, 탐색하기 참 좋은 그런 곳이죠. 저분도 지금 한 분 또 내려오시는 거 같네요. 물 탐색을 하려고 도구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목가석도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 목가석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쪽에 그 목가석은 산지입니다. 산지. 목가석은 가공을 하면 더욱 예쁘게 보이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보면 진짜 화려합니다. 까만 돌에 흰색 또는 주황색 다양하게 목화석이 나오는데요. 황홀할 정도로 예쁜 목화석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댕기다 보면 우연히 볼 때가 있어요. 사이즈, 큰 사이즈는 지금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쪽에서는 목화석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청호피 같지만 청호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니죠. 오늘도 전주 사는 동생하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어느 분께서 작은 호피석을 예쁜 호피석을 이렇게 한 점 도로에 올려놓고 가셨네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그대로 이렇게 두고 갈게요. 호피야 잘 있어라. 여기도 문양석이 보이는데 이런 돌에서 목화석이 잘 나와요. 이런 돌에서. 그리고 지금 한 돌이라서 캘 수는 없지만 보고 싶네요. 문양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상경이 나와있고. 그런데 뭐 특별한 문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여기도 뭐 또 하나 있네요. 문양으로 보이는 돌이 엄청 깊이 박혀있네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 물이 훌쩍 빠지면 탐색하기가 좋겠네요. 약간 황토 물이 섞여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직 취석은 못 했지만 그래도 호피석 구경은 했습니다. 어우, 여기 또 차돌 변화가 잘 묵은 차돌이 이렇게 있네요. 덩치가 큰 차돌입니다. 호피석은 많이 봤는데 오늘 제가 소망하는 목화석이나 한 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호피석은 많이 구경했으니까요. 여기 또 문양석으로 보이는 돌이 보이네요. 그런데 파가 났습니다. 파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가 뜨니까요. 날씨가 조금 따뜻합니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리네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는 시원합니다. 특히 물소리가 아름다워요. 여기도 문양석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무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비가 왔기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호피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꺼내볼까요? 맞습니다. 호피색. 아, 호피색. 아, 수마 잘 됐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도 호피색을 제 손으로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보기를 보네요. 어우, 예뻐요. 아, 특이한 호피색입니다. 황호피도 아니고 백호피도 아니고, 아, 자색 계열 그런 호피색이네요. 아, 특이한 호피색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수마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피색은 수마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쁘게 생겼죠? 특이한 그 호피색입니다. 물속에서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호피색이에요. 정말 독특한 그런 호피색이네요. 다니다 보면 이런 호피색도 보기 드문 그런 사실입니다. 약간 흑자색 그런 느낌이 받네요. 흑자색. 여기는 우리가 산수화처럼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봉우리에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그런 그 느낌을 받네요. 아, 이렇게 청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닌 그런 호피색이에요. 여기를 보면 댄잎색이 약간 들어가 있죠. 댄잎색.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구경을 했습니다. 아, 여기도 문양석으로 보이는 돌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런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색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 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